안녕하세요. 그냥 아닌 여자 미라클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산과 태안 지역에서 4월, 5월에 꼭 가봐야 할 베스트 여행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서산 구경 중 하나인 간월도입니다. 간월도는 하루에 두 번 만조때 섬이 되는 신비한 곳인데 간월도 섬 전체가 간월암이라는 절이기도 합니다. 만조가 되면 갯벌이었던 이곳이 물로 메워져서 바다 한가운데에 사찰이 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창건한 암자인데 이곳에서 달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간월암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일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 범종각 난간 너머로 간월항의 빨간 등대와 먼 바다의 모습에 한눈에 들어와서 참 멋진 곳인데요. 해질녘에 와서 보면 더더욱 멋질 것 같습니다. 이곳은 서산 동부 전통시장입니다. 59년의 전통을 지닌 충남 서북부를 대표하는 공설시장으로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시장과 포목, 의류, 철물 이외에 다양한 먹거리가 많아서 지역의 문화유산과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라고 해요. 또 간월암, 해미읍성, 계심사 등과도 근접해 있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서해안의 싱싱하고 풍성한 제철 수산물과 함께 건어물, 튀김, 떡 등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해미읍성은 현재까지도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읍성인데요. 서산 구경 중에 1경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주차와 관람료가 무료인 데다가 주차 공간까지 널찍해서 더 좋은 곳이에요. 해미읍성 성벽의 길이는 약 1.8km, 높이는 5m가 된다고 하니 정말 굉장하죠. 해미읍성의 정문이면서 또 남문이기도 한 진남문을 들어서니 과거로 쑥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바다가 아름답다는 의미의 해미라는 지명은 조선시대부터 사용됐다고 해요. 조선시대에는 서해안 지역을 소화하던 군사기지로 충청도 지역의 군사적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투용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러다 조선 후기 천주교인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을 때 330년이나 된 이 회화나무에 천주교 신자들을 매달아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의 순교 성지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해요. 해미읍성은 천천히 산책하면서 마을 구경도 하고 골목길을 지나며 예전 집들의 내부를 구경하기에도 참 좋습니다. 이곳은 서산 유기방 가옥입니다.
100년 된 고택 주변 고즈넉한 언덕위를 노랗게 물들이는 수선화 풍경이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유기방 가옥을 중심으로 야산의 능선을 따라 파노라마식으로 펼쳐진 소나무 솔숲길과 약 330년 수령의 여미리 비자나무가 있어요. 매년 3월에서 4월에 수선화로 가득하지만 이 기간 외에도 소나무숲 탐방을 비롯해서 청벚꽃, 상사와 코스모스까지도 감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면 세계 5대 튤립국 중 하나인 태안의 세계 튤립 축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태안 세계 튤립 박람회가 한창인 코리아 플라워 파크는 꽃지 수욕장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튤립 외에도 벚꽃 등 여러 종류의 꽃들이 정말 많아서 저절로 감탄이 나오는 곳이에요. 태안 튤립 축제는 화려하고도 볼거리도 풍성해서 제 다른 영상에도 소개가 되어 있으니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태안과 서산 가볼 만한 곳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눌러주세요.